얻어서 우리는 전부 의지해야 돼요. 먹는 데 의지해야 되고, 자는 데 의지해야 되고, 뭐 입는 데 의지해야 되고, 온갖 게 온갖 곳에 의지할 것뿐이라. 그런데 일체 중생이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 없는 그런 몸을 얻어가지고서 신통력으로서 여영 보현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마 이런 그 환경을 편찬한 그 부처님은 정말 그 인생사 온갖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또뭐한 2000년이나 2600년 전에 그 삶이라는 게 오직 했겠습니까? 뭐 약이 제대로 있습니까? 의료가 뭐 제대로 발달이 됐습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됩니까? 얼마나 장애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꿈은 참 보살의 어떤 정신으로서 제대로 이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허공신을 정득한다든지, 그림자 같이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몸을 얻기를 바란다든지,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나는 그 이면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림자처럼 널리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림자는 옷도 필요 없고,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잠자리도 필요 없고, 자유자재하죠. 있는 듯, 마는 듯, 그런 몸 얻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부사의 자재 실력을 얻어서, 수응가와야, 응당이 가히 교할 바를 따라서 즉견 기전하여 바로 그 앞에 딱 나타나. 어떤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교화해야지 하면 바로 그 앞에 딱 나타나. 그래서 교화 조복하기를 원하며.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은 법계 무해 방편에 들어가서 일념의 변유 시방 국토니, 한순간에 시방 국토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나니 이것이 보살 마설의 시승보거. 승보에게 수레를 보시하는 선근회향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무상지성을 널리 올라서, 지성에 널리 올라서 청정하고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지혜의 수레에 널리 올라서 일체 세간에 전 무해법 지혜륜, 걸림이 없는 법의 지혜의 바퀴 굴리기를 굴리도록 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유를 회향하는 까닭을 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또 밝혔어요. 어떤 데는 또 길게 밝히기도 하고, 또 이런 데는 또 짧게 밝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사승에게 수레를 보시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성문과 영각에게 또 수레를 보시하는 거예요. 자가용을 성문과 영각에게 보시한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여러 가지 보배 수레로서 성문과 영각에게 보시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나니, 소위 복전심과, 복전이 된다는 건 마음, 또 존경심, 성문 영각도 복전이 된다 이거. 존경심과 이 환경을 가만히 이렇게 대승경전을 살펴보면, 환경은 또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데, 대승경전은 그 소승불교를 무조건 하여튼 비판하고 배척하고 폄하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척만 하는 것은 또 보살 정신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화엄경 굉장히 배려를 해요. 성문 영각을 배척했다가 배려했다가 안았다가 놓았다가 놓았다가 안았다가 아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아주 환하게 들어와요. 아이고, 저 한번 배척하려면 끝까지 배척하지 왜 저렇게 또 이제 배려해가지고 또 감싸주기도 하고 그러는가.
그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죠. 어, 한 중생도 놓치지 않고 다 건지리고 하는 것이 예,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니까. 그래, 보살의 그물은 아주 촘촘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피라미도 놓치지 않고 다 건지려고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소승이라 한들, 성문이나 영각이라 한들, 그거 어떻게 배척만 하겠습니까? 그건 또 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소인의 마음이고, 좁은 마음이고, 편애팔 마음이 돼서, 그,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은, 오냐, 오냐 하고, 마음이 안 들면 막 그냥, 배척하고 그 언제나 고쳐질는지 그래 보십시오. 성문 영각도 복종이 된다는 마음, 존경할 만한 마음, 또 공덕해 공덕의 바다가 된다고 하는 마음, 또 능 출생 공덕 지혜심, 능이 공덕 지혜를 출생한다고 하는 마음과 또 열의 공덕 세력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마음과 성문 영각도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천억 나유타 겁에 수습한다는 마음과 능히 불가설 겁에 보살행을 닦는다는 마음과 또 일체 마의 개박, 마가 속박한 데서부터 해탈한다는 마음과 일체 마군의 대중을 꺾어서 소멸한다는 마음과 지혜로서 무상법을 조여한다, 환하게 비친다는 마음을 내밀어. 그랬어요. 그런 마음들이다 말이야. 그런 마음을 내는 거죠. 능 출생했으니까 능이 그런 마음을 이제 쭉 낸다. 차 시 그 소유 성근으로 이 수레를 보시하는 소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되 또 이제 선용 기심입니다.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바 일체 중생이 위세 소신 제일복전하여 일체 중생이 세상에서 믿는 제일복전, 제일복전은 부처님이죠. 무조건 제일복전하면 무조건 부처님입니다. 제일복전, 믿는 바, 세상에서 믿는 바 제일복전을 복전이 되어서 중생이 전부 부처님이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무상 단바라미를 구족하기를 원하며 가장 높은 보시 바라밀 구족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이 무익어, 이익이 없는 말을 떠나고, 상락 독차야, 괜히 모여가지고 뭐 쓸데없는 무익한 소리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의견이 서로 안 맞으면 또 이제 욕이 오고 가고 주먹이 오고 가고 엄만 지는 거지, 구엄만 잔뜩 지는 거지. 그게 무익어라. 무익어를 떠나서 중생들 참 성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웃기지도 않죠. 중생들 모이면 하루 종일 그저 남의 이야기하며 잘잘못 자기 잘못은 뭐 그보다도 몇 배 많으면서 남의 잘못만 계속 거론하는 거지. 그런 말을 떠나고 그러느니 차라리 상락 독처, 성문 영각이니까 항상 독처에 홀로 처하기를 즐겨해서 신무 이념하며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며 없기를 원하며 이것만 한 가지 지켜도 어지간히 뭐 독각이긴 하지 이런 것은 성문이고 영각 독성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만 살 줄 알아도 그래도 또 참 괜찮은 거죠. 또 일체 중생이 제일 청정 복전을 최제일 청정 복전을 성취해서 이 사람은 역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최제일 청정 복전을 이루어서 섭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포섭해서 영수 보급하며 보급 닦게 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중생이 성불해가지고 다시 중생들을 포섭해가지고서 그 중생들 보급 닦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일체 중생이 지혜의 연못을 이루어가지고서 능여 중생 무량 무수 선근 과보
주기를 원하며 성근과 모든 중생들에게 무량무수한 성근과보 주기를 원하며 지혜의 연못이 되어서 건사하죠. 일체 중생이 지혜의 연못이 되어서 지혜의 연못은 조용히 그냥 오는 대로 비추고만 있습니다. 비추고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들고 오면 거기에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들고 오더라도 바르게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무해행을 머물러서 무해행에 머물러서 청정한 제일복전을 만족해서 만족해 하기를 원하며 청정 제일복전 이건 무조건 이제 부처의 경지 그런 사람 그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사 입은 사람들은 전부 복전의 의를 입었어요. 복전이 우리 가사를 복전의라 하죠. 복받치 된 그 가사 조는 전부 그 밭두렁이잖아요. 밭두렁. 그 조가 많은 것은 참 입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크게 복전도 되지도 못하면서 조만 잔뜩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무조 조가 없는 가사가 참 그 편안해 이거 보면 그거 그냥 천일 뿐인데 우리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은 보통 뭐 7조 9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 11조 13조 이렇게 넘어가면 왠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디 가서 이제 그 가사를 빌리는데 저 안에 처박에 넣어놨던 무조 가사를 꺼내는 거야.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잠깐이지만 빌려 입고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그 조가 있는 가사를 입어도 당당해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복전. 또 일체 중생이 무쟁법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법에 머물러서 일체 법이 개무소작하여 일체 법이 다 짓는 바가 없어서 무성위성 성품이 없음으로써 성품을 삼는 것을 요달해서 알기를 원하며 일체 법이 개무소작이야. 조작벽이로 억지로 짓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 개무소작이야 일체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따지고 보면은 아등바등 뭘 하려고 하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고 안 한 거나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무성위성이라 성품 없음으로써 성품 삼기를 요달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상덕 친근 최상복전하여 최상복전을 항상 친근해서 부처님이죠. 뭐 무조건 최상복전, 제일복전, 청정복전 하면 무조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경지를 항상 친근해서 구족 수행 무량 복덕, 구족히 무량 복덕 수행하기를 원하며 부처님을 친근하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불법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달리 생각할 게 없고 오로지 화엄경이 부처님이다. 화엄경이 최상 복전이다. 화엄경이 제일 복전이다. 화엄경이 청정 복전이다. 이렇게 하고 화엄경에만 매달리고 모든 문제를 화엄경에서 풀면 됩니다. 참 열쇠가 구석구석이 다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다 있고 행간행간마다 다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뜯어보고 거기서 이제 찾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능혀 무량자재 신통하여 무량자재 신통을 능히 나타내어서 정복전으로서 정복전으로서 모든 함식들을 섭수하기를 원하며 복으로 중생을 섭수한다. 이야 좋죠. 그래야 뭐가 돌아가. 복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다 잘 돌아가요. 아무리 바른 말, 옳은 말 해도 복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입에서 겉돈 것을 아니까, 느껴지니까 무의식 중에 느끼지 본인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 속에서 다 계산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착
반응해버려. 0.1초 만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반응해버립니다. 아, 신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마음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도 빠릅니다. 언제, 저 사람은, 언제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좀 찝찝한 일을 해.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아마 문제가 좀 있었을 거야. 그러므로 저 사람 말은 크게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이렇게 느리게 계산. 언제 그렇게 느리게 계산해서, 알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0.1초 만에 딱 데이터가 다 나와버려. 그냥. 이제, 둔한 사람, 아주 트리한 사람은 모르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믿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누가 뭐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정복전으로, 청정복전으로서 함식들을, 모든 중생들을 섭수한다. 섭수하기를 원하며. 아, 참, 이 한 구절만 해도 참, 참 본받을 점 많네요.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무진 공덕 복전을 구족해서, 무진 다함이 없는 공덕의 복전을 구족해서, 능여 중생하는, 능이 중생에게 베푸는 열애, 심력, 제일, 승과. 부처님은 심력으로서 많이 표현됐죠. 열애, 심력, 제일, 승과 주기를 중생에게, 중생에게 열애, 심력, 제일 승, 불승이죠. 일승의 결과 주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의 위능 판과 진실 복전, 열매를 맺는 그런 말입니다. 능이 열매를 맺는 진실 복전을 복전이 되어서, 그 진실 복전이 돼야 뭐 결과가 있죠. 일체 지 무진 복시, 일체 지혜의 다음 없는 복무덕이 이루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의 멸제법을 얻어서, 죄를 소멸하는 법을 얻어서, 죄를 소멸하는 법을 얻어서, 신렁 수지 소미정문 불법 구이, 일찍이 듣지 못했던 불법의 구절과 그 불법의 뜻 수지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참, 4참 그랬죠. 우리가 죄업을 참회할 때도 2참으로 하고 또 4참으로 하고. 2참은 뭐죠?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행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그걸 관해야지. 그 이치를 모르면은 그 진정한 2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참은 우리가 무릎이 딸도록, 배스리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며, 아, 참, 초발신 배울 때 그거, 감동적이 돼요. 하, 그거죠. 참여한다고 절을 하는 그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또 사참으로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이참과 사참을 그렇게 제대로 해. 그게 이제 멸제법이야. 멸제법을 얻어서 미정문 불법구의, 일찍이 듣지 못했던 불법구의를 수지하기를 원하며, 죄무자성 종신기.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의 이치로 보면 죄무자성 종신기라, 죄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실체가 없단 말이야. 자성경이 없어. 심양멸시 죄형망이라. 그 마음으로부터 뭐 죄니 뭐니 해서 하는 거다. 그래, 뭐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의 대화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늘날 이렇게 문둥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제발 저희 그 과거에 지은 죄를 좀 참회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네 죄를 가져오너라. 그래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내 죄를 그토록 죄의 의식 때문에 짓눌려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 그 삼조 승천대에서 신신명의 그 출처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봤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토록 자기 죄의식 때문에 나는 이렇게 40이 될 때까지 문둥병을 앓고 아이들로부터 돌멩이질을 받고 몽둥이질을 받고 어디 가서 밥을 얻어도 밥도 못 얻어 먹고 굶을 때가 부지기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건 전부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조 해가 스님인데 가서 이제 죄를 참회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더니 그래 죄를 가면 가져와봐라 하니까 하루 종일 자기 죄를 찾은 거야. 그동안 뭐 큰 상이 짓누르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느낀 그 죄의식이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정작 죄를 찾아보려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끙끙댔어. 그러다가 밤에 가가지고서 아 스님 아무리 죄를 찾으려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죄무자성 종신기야. 네가 마음으로 한 생각 일으켜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거야. 그 소리 탁 들으니까 온몸에서 땀이 쫙 나면서 그냥 그날 하룻밤을 잘 자구나. 그랬더니 마음도 환하게 열려버리고 문둥병 40년 동안 앓던 문둥병도 깨끗이 나아버렸다라고 한 그래서 나온 것이 신신명 아닙니까? 그 신신명이 천하의 명문이라. 선문 가운데서는 신신명 정도가 대승찬 3대 선시 유명한 3대 선시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신신명을 아주 선사들이 참 좋아하죠. 지도 문안 위험 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병이라. 즉한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말이야. 위험 간택이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분별심 이것만 떨쳐버리면 끝난다. 우리는 차별심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그 차별심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짓눌려서 살았다. 위험간택이라 간택하는 것만 싫어하지 하면은 간택심만 싫어한다면 그것만 버린다면은 이 말이죠. 단막증이 하면 통연명백이니라. 다만 증예심만 버린다면 툭 터져서 통연이 명백한다. 툭 터져서 환하게 대명천지처럼 밝은 날이 될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했거든. 자신이 그렇게 된 거야. 병이 들었다. 뭐 병은 죄 때문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병 이렇게 참 천대를 받고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환하게 된 거지. 그래 그 한 구절은 신신명 전체의 뜻이라고 하고 또 그것은 그 삼조 승천대사의 그 삶을 잘 나타낸 거라. 그것만 가지고도 소설 한 권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뭐라고 소미정문 불법 구이야. 죄무자성 종심기 신양여시 죄형망 바로 그 이치거든요. 그것을 수지하기를 원하며 그런 거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뭐 과거에 업이 많고 뭐 업장이 많고 해가지고 오늘날 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아니 중대에서 불법 만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무슨 복을 또 바란단 말이야. 스님들은 먹는 거 걱정 안 하잖아. 생업 별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신도들 기도 열심히 그 복 빌어주고 기도 잘해주면 그냥 먹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옷은 뭐 기어 입으면 되는 거고 유행 안 타니까 우리 옷은. 수백 년 입고 있어도 유행 안 타. 괜찮아. 정말 참. 그러면서도 가장 멋진 색깔
가장 심오한 색깔. 아무리 봐도 촌스럽지 않은 옷. 절대 이승복은 촌스럽지가 않아요. 어디에 내놔도. 패션 중에는 최고의 패션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기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 스님들은. 수지, 소, 미정문, 불법, 부의. 신신명까지 말씀드리고, 또 천수경에 소개된 재무자성 종심기까지 말씀드렸네요. 그게 멸죄법입니다. 멸죄법을 얻어서. 그럼 뭐 속이 시원해져 버리죠. 그러면 현상도 2참, 4참까지도 돼버린 거야. 4참까지도. 2참이 제대로 되면 4참까지도 저절로 돼버려. 그 불법의 이런 그 불법의 재미를 느끼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또 원 일체 중생이 상근 청수 일체 불법하고 일체 중생들이 항상 부지런히 일체 불법을 청수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항상 부지런히 듣고 받아들여서 무실 해오해 듣고 나서는 다 해오 이걸 뭐 해오 증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없고 깨달아 알고 알고 깨닫고 뭐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세요. 다 그 이치를 깨달아서 무공과자 하기를 원하며 그때게 지내버림이 없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화엄경을 통해서 참 훌륭한 불법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은 모두 각자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깊은 뜻을 여러분들은 개발해내기를 바랍니다. 무공과자 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